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저번에 제가 OLED TV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는 2019년형 모델 리뷰를 했었고 오늘은 2020년형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TV 사이즈가 저번에 비해서 좀 작죠? 근데 이 작은 게 그때는 65인치 모델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 집 여기 TV 넣는 여기 장 자체가 65인치 TV에 맞게 사이즈가 돼 있어가지고 TV를 넣으면 뭔가 옆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 같은 거를 TV 뒤편에도 공간이 있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설치해서 사용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컴퓨터에다가 뭔가 꼽았다 뽑았다 이거 할 때 좀 많이 불편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사이즈를 작은 걸 골랐어요. 그래서 설치해서 하니까 딱 사이즈가 맞죠? 일단 OLED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게임이랑 이 2020년형 모델이 2019년형 모델에 비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LG의 2019년형, 2020년형 OLED TV들은 G-SYNC 호환 인증을 받았어요. 2019년형 모델은 보통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사용하실 수 있고 2020년형 모델은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성화를 시키고 이것만 활성화시킨다고 제대로 동작을 하질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상도하고 주사율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TV가 4K 120Hz를 지원을 해요. 근데 그게 HDMI 2.1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HDMI 2.1을 재생할 수 있는 게이밍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RTX 2080Ti로도 4K에 60Hz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이거를 QHD 해상도로 내리면 주사율을 120Hz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K에서도 120Hz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4, 2, 0으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표기가 되고요. HDR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TV에서는 테두리가 약간 잘려서 나와요. 근데 이게 화면 크기 비율 맞추는 거에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거 기능을 꺼보면 화면이 오히려 더 잘립니다. 아무튼 4K 120Hz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나머지 기능들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4K 60Hz로 사용을 하시던지 QHD에 120Hz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4K 60Hz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4K 60Hz로 설정을 하면 주사율이 60Hz죠. 근데 G-SYNC는 프레임이 주사율보다 높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주사율보다 낮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제한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용하는 주사율에 비해서 2에서 3프레임 정도 낮게 프레임 제한을 걸어두셔야 됩니다. 어? 눈쟁이님 60Hz 아래에선 전부 다 작동한다고 했으면 60으로 설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60이나 59로 설정을 하면 가끔씩 G-SYNC가 살짝살짝 풀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한 유저분들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뭐 넉넉하게 주면 마이너스 5까지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이너스 2로 두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뭐다? G-SYNC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이게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몬스터 헌터 월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테어링이나 뭐 스터더링 없이 잘 작동하죠? 일단은 호구를 부르겠습니다. 크으. 음악 모넌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있어요. 느껴진다. 부드러움이. G-SYNC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단 50Hz로 고정을 시키고 G-SYNC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엄청 깔끔하죠? 근데 만일에 싱크가 안 걸려있다. 50Hz인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막 갈라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싱크를 안 걸고 주사율이 이렇게 낮게 사용을 하시면 게임하실 때마다 이런 화면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 OLED TV 같은 경우는 G-SYNC의 최소 주사율 범위가 40Hz예요. 그래서 G-SYNC가 켜져 있는 상태로 30으로 하면
G싱크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크가 꺼져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페어링이 생기죠. 이 생기는 이유가 40Hz로 밑으로 내려가면 G싱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프레임은 40Hz 위로 계속 뽑아주셔야 이 TV에서는 G싱크 효과를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내리고 주사율을 120Hz로 올리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하시면 프레임 제한을 118로 걸고 하시면 됩니다. 오버워치를 들어가 봅시다. 이거 가끔씩 풀리는 것 같은데 프레임 제한을 넉넉하게 115로 할게요. 오, 와우, 와,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G싱크 관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OLED가 이런 게이밍에서 얻는 장점에 대해서 안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LCD 게이밍 모니터들은 LCD 중에서 제일 빠른 TN 패널을 사용을 해도 응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오버드라이버 같이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술을 써야 잔상이 적어지는데, OLED는 기본적으로 응답 속도가 LCD 모니터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잔상이 엄청 적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게이밍 모니터들 중에서 가장 응답 속도가 빠른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랑 이 OLED TV랑 잔상 비교한 거 보시면 OLED TV 쪽이 잔상이 훨씬 적죠? 근데 거기다가 TN 패널 모니터 쪽은 응답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최대치로 주면 역잔상이 너무 심해서 못 써먹기 때문에 기본 수치까지만 넣었는데도 역잔상이 살짝 생기죠. 그러니까 역잔상이 생길 정도로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잔상이 OLED TV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응답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주사율에서 오는 잔상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주사율에서 오는 잔상을 없앨 수 있는 블랙 프레임 인서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게이밍 모니터들에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상 모드 들어가서 부가 설정 들어가시면 밑에 빠른 화면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활성화가 돼 있죠. 이게 왜 비활성화가 돼 있냐면 지금 G싱크를 켰잖아요. 근데 이 블랙 프레임 인서션이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적응형 동기화 기술들이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G싱크를 끄시면 아까 전에 요게 활성화가 되죠. OLED 모션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수치가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세 가지로 줄 수가 있는데, 높아지는 만큼 잔상도 엄청 줄어드는데 그만큼 밝기도 내려갑니다. 높음으로 하시면 제가 측정해 봤을 때 최대 밝기가 138 칸델라가 나오는데, 진짜 어두컴컴한 방에서 커튼 닫히고 게임하는 게 아닌 이상 많이 어두운 밝기고요, 보통으로 낮추더라도 172 칸델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낮음이고요. 요거는 실측했을 때 255 칸델라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그럭저럭 할 만한 수준의 밝기가 나와서 만일에 본인이 잔상을 엄청 낮추고 싶다고 하면 낮음으로 두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싱크를 끄고 이걸 킬 바에야 그냥 G싱크를 키고 밝기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잔상 부분이 정말 적은 것 뿐만 아니라 인플렉도 진짜 적은데 60Hz 기준 13ms가 나와요. 근데 이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60Hz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고, LG에서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27GL850 있잖아요. 그 모니터가 다른 모니터 리뷰하는 사이트들에서 CRT 모니터랑 비교해가지고 인플렉을 측정을 했는데 0.3ms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 13ms 나온 그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이 13ms가 나옵니다. 그럼 뭐다? 이거랑 그거는 동일한 수준의 인플렉이다. 그럼 뭐다? 이것도 CRT 모니터 기준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면 거의 한 0ms 수준의 인플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독일 TUV 라인란드에서 뭐 눈이 편안한 뭐 아이 컴포트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인증 받았다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와, 이거 OLED LCD를 대체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TV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모니터들에서는 HDR 모드에서만 장면에 따라서 막 밝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TV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화면 전체가 밝을수록 밝기가 떨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이 OLED TV도
게임 모드 기준으로 화면에 10%가 하얀색일 때 최대 밝기는 313 칸델라가 나오는데 전체가 하얀색일 때는 207 칸델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밝을 때랑 전체가 밝을 때랑 밝기 차이가 30%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화면 밝기가 계속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 서핑할 때 밝은 화면하고 어두운 화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게임할 때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어요. 뭐 제가 못 느끼긴 했지만 그걸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게임할 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HDR 게이밍을 한번 해봅시다. 아, HDR 게이밍은 제가 이때까지 해봤던 것 중에서는 디비전2가 제일 퀄리티가 좋았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디비전2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비전 HDR 설정하고 HDR 정점 밝기는 900으로 적용할게요. 900으로 적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디스플레이 측정해봤을 때 HDR 최대 밝기가 880 칸델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사친 900을 적용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도 와, 그래픽은 진짜 좋다. 아 근데 2080Ti인데도 120Hz가 고정이 안 되네요. 근데 고정이 안 되면 더 좋습니다. 왜? G-Sync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술탄! 와... 너무 좋다. 이게 HDR이 최대 밝기도 중요한데 최소 밝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LCD 패널들은 백라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밝기를 0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로컬 디밍으로 존을 만들어가지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만일에 지금 여기가 블랙이잖아요. 모자 안쪽은 리얼 블랙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주변은 약간 조금 많이 어두운 그런 회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OLED 패널은 픽셀 하나하나가 검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 블랙 부분은 진짜 리얼 블랙으로 표현을 해주고 주변에 약간 밝지만 거의 검은 부분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컬 디밍을 사용을 하면 이 부분의 경계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성숙이 되면 뭐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OLED를 따라갈 수가 없죠. 분명히 저는 이 디비전2가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했던 게임인데 약간 리메이크된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퀄리티가 그때 봤을 때는 너무 달라. 와... 이제 여기까지 LG OLED TV의 게이밍 능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2019년 모델에서 20년 모델로 오면서 업그레이드 된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필름 메이커 모드라는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이 필름 메이커 모드가 뭐냐면 미국의 영화 감독 협회와 UHD 얼라이언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의도했던 그대로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만든 모드라고 해요. 근데 이 필름 메이커 모드가 있기 전에도 시네마 모드라는 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네마 모드하고 필름 메이커 모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밝기예요. 시네마 모드는 242 칸델라 수준의 밝기인데 필름 메이커 모드는 101 칸델라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감마가 BT1886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시네마 모드는 감마가 2.2에 맞춰져 있습니다. 밝기도 다르고 감마도 다릅니다. 뭐 나머지 설정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저한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밝기가 101이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 어떻게 봅니까? 불 다 끄고 불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은 환경에서 스크린에만 딱 빛을 띄워서 보지 않습니까? 요것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팅하면 이 화면이 그렇게 어둡게 안 보여요. 제가 필름 메이커 모드로 영화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뭔가 좀 고급지다, 질감이 조금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필름 메이커 모드가 생겼다고 해서 시네마 모드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을 다 끄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그냥 등 같은 거는 틀어두고 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시네마 모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세서가 알파 9 2세대에서 3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막 자막을 인식해가지고 막 자막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얼굴을 막 퀄리티를 막 좋게 만들어주고 막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휴대폰 같은 데도 구글 어시스턴트 부를 때 뭐 헤이 구글 그냥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말로만 부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CX 모델은 안 되고요. 여기 더 위에 있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모델들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못 써봤어요. 못 써봤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 홈보드에 보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폴더 같은 거 하면 띄워지죠. 만일에 HDMI로 셋톱박스나 그런 게 연결이 돼 있는 거면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겠죠? 근데 뭐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같은 여기 앱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기서 계속 재생은 안 되네요. 여기까지 오늘 가지고 나온 2020년 OLED TV에 관한 설명은 끝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게임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차세대 게이밍 디스플레이는 OLED다 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잔상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넘사벽급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좀 한 27인치 그게 안 돼도 한 32인치짜리 정도 OLED 고주사율 게이밍 디스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